여러분 잠깐 왔습니다. 술을 안 마셨어요. 또 기쁜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저녁이요? 저녁 갈비 먹었어요. 종국 오빠 울었다고요? 종국 왜 울어? 왜 울지? 앞머리를 살짝 잘랐더니 약간 좀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다들 밥은 드셨나요? 제이홉 이관왕 축하해. 아,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실 진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좀 드리려고 왔어요. 오늘의 TMI냐고? 오늘 TMI? 그러게요. 오늘 TMI 주민센터 갔다 왔어요. 우리 인스타 사진이랑 똑같은 가운이네요. 맞아요. 루이통에서 산 거. 한국어 몰라서 볼게. 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죠. 자, 5분만 놀자. 음악이 멋지네요. 음악 그냥 재즈 플레이리스트 들었어요. 전체에서? 인스타랑 똑같아. 인스타 아웃핏과 똑같은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절대 안빤건 아니고요. 빨았고요. 전국이 구슬 들어가는 건 말이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기 위해 온 거고.
얼굴 기름 무슨 일이냐? 사실 방금 씻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공식적인 저의 스케줄들이 다 끝나가지고 또그 안부차 좀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한번 왔습니다. 정말 찍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뭐막큰 기대는 하시기에는 뭐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마지막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어젠가 엊그젠가 제가 케이크 올린 날 저의 스케줄도 좀다 끝났고요. 이제 진짜 좀 쉬었다가 몸 관리도 좀 하고 쉬었다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녁 먹었어요. 우성아, 나 밴드부 들어갈까? 댄스부 들어갈까? 나 노래를 잘 부르긴 하는데 춤도 그러죠.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 밴드부 들어가서 춤추세요. 그만큼 멋있는 거 없어요. 근데 뭐 사실 뭐 그때도 이야기 들으려고 했는데 사실 뭐 새학기 시즌이라서 이게 제가 또 가고 싶다고 해서 막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게또 아니고. 근데 저 뭐냐 뭐 정확 디테일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미 날짜도 나왔고 이제 슬슬 준비를 뭔가 하면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좀 드는 생각은 좀 모르겠어요. 하루빨리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성숙한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이홉 언제 대머리야? 대머리는 좀 들어가기 전에 하려고요. 요즘은 사실 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뭐 물론 뭐 스케줄이 끝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체력도 키우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이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안아줘.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안아드릴게. 요즘은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 좀 더디어서 하자면은. 그러게요. 좀 저는 항상 과도한 걱정병이 있는 타입이라서 항상 좀 이제는 뭘 해보면 좋을까라는 또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결국 좀그 답을 정리를 해보고 찾아보자면은 저는 이제 좀 그러게요. 요즘 진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게 어떤 공부가 됐건 뭐 어렸을 때 하도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춤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뒤늦게 늦바람 든 거죠. 정말 좀 어떤 게 됐든 좀 연구해보고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사실 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마음가짐이 안 잡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셜 활동 안 하셔서 어디 있었는지 궁금했다고. 그쵸? 제가 요즘 뭐 딱히 뭐 인스타를 많이 올릴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민이가 나오는 시점이 됐으니 지민이를 열심히 응원을 해주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오늘 라이브도 뭔가 오늘 하는 게 맞을까 나중에 좀더 그냥 할 이야기가 좀 생겼을 때 아니면 진짜 가기 전에 하는 게 맞을까 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그냥 따로 그냥 라이브를 통해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샤워하려고 샤워 이미 했어요. 샤워하고 왔어요. 지민 앨범 들어 아 저는 그 성공개곡 Set Me Free 이제 내일 나오죠? 내일 나오지 않나? 맞아요. 저도 좀 기대하고 있는데 뮤비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이제 안무랑 좀 여러 가지를 좀 미리 좀 봤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 진짜 좀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방송 중 호비 옆자리에 앉은 분이 부럽다라고 하네요. 그쵸. 드라이브 때또제 옆자리에 계셨던 분께서 또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아, 드라이브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뭐 스토리로 대충 남기긴 했지만은 저도 사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어가지고 뭐 그렇게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긴장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좀좀그 관객과의 뭔가 호흡과 좀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좀 구성을 해봤고 요청을 좀 드린 부분인데 근데 막상 이게 좀 앉아보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주 약간 좀그 시선들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 이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되게 긴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라이브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평소 때보다 좀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아쉽더라고요. 아주 원래는 사실 밴드 합주 때랑 리허설 때 되게 더 잘했었던 것 같은데 리허설도 그때 제가 한 2시쯤에 왔었나요? 2시쯤 와가지고 드라이브부터 해서 카메라까지 했는데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썼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좀 목 상태도 제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분위기는 현장 분위기랑 이런 거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재범이 형도 너무 좋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되게 뭔가 호흡도 좋았고 소통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방송 보니까 토크가 생각보다 많이 좀그 편집이 됐긴 했더라고요. 근데 딱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사실 다시 돌이켜보면은 작년 7월부터죠. 저의 그런 솔로 활동과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작년 7월부터 이제 쭉 차근차근 뭔가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그리고 도전해가면서 그 과정들을 밟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참 다양한 거 많이 했고 배운 것도 많았고 좀더제 자신을 좀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되게 과정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뭔가 큰 후회는 없다. 아, 미키는 지금 시골에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게. 아우. 근데 물론 그냥 이렇게 좀살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좀 팀적으로나 그냥 뭐 개인 라이프적으로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저희 뭔가 넥스트 스텝적으로나 그냥 영어는 해두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제가 거의 이 다짐을 거의 한 3년, 4년 한것 같은데 잘안 돼요. 그래서 좀 나름 군대에서는 단어책이라도 들고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냥 그렇습니다. 아, 씨, 하고 싶다. 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좀 잘하신 아미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단어로 외우면 될까? 이 노래는 로맨틱해. 우리 데이트 중이야? 저 영어 때문에 죽고 싶어요, 진짜. 근데 영어를 하고 못하고가 그냥 좀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적응을 할수 있겠지? 그러면서 잘 보낼 수 있겠지라는 그런 걱정도 다가오면서 다녀와서는 어떤 플랜을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확실히 멤버들 있을 때 없을 때 텐션이 다르네.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은 립밤을 사용합니까? 너의 입술이 너무 빛나.
방금 씻고 나와서 번뜩거리는 거좀 말라서 입술 보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되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면 저희 제가 이제 군대에 있는 시간 동안에 목표가 뭐냐면은 안 늙고 오기. 늙지 않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저희가 언제까지 이거 생방송 할까요?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제가 좀 여러 가지 릴리즈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하면서 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12시면 아마 뭐 뜨지 않아요? 또 지민이? 그쵸? 그 전에는 끊을 거고 뭐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10시 안에는 끄지 않을까. 아, 그래도 뭐 제가 최근에 인스타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온더스트리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을 좀 최근에는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의미가 좀 남다른 부분인 거고, 저 그냥 뭐가 떠 있는 영상, 그런 오늘 엠카운트다운 그 영상만 봐도 그 1위 이제 후보에 있는 그런 영상들 보면은 제이콜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엠카에 제이콜이 나오네. 약간 이런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자 그만큼 좀 되게 신기한. 그래도 뭐 사실 오늘 라이브로 뭔가 그냥 빠이빠이 저 갑니다 이게 아닐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가기 전에 진짜 한번더 안부를 뭔가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한번더 키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또 멋지게 또 음악을 들어주신, 재밌게 음악을 들어주신 부분에 있어서 뭐 표현을 막 거창하게 안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다 보고 뭔가 느끼고 있고 감사드리는 마음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이 라이브를 좀 켰고요. 아, 그리고 그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아. How do you like 지민이 앨범? 지민이 앨범은 딱두 곡밖에 못 들어갔어. 그래서 저도 나오면은 24일이죠. 나오면은 좀쭉 한번 들어볼 예정이고, 좀 개인적으로 좀 다크하다고도 듣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고, 지민이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는 게 물론 뭐 상업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앨범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꾸려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자기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저도 기대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뭐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뭐 온더스트리 나왔고 약간은 고민이 드는 거죠. 아 나는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면 좋을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팬분들의 의견만 봐도 좀 밝은 제이홉의 모습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지금의 스타일을 좀 고수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러게요. 이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화를 배우고 좀 영어를 좀 배우면서 저의 좀 스타일을 좀 확고하게 단단하게 만들 더 진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고. 전국 여주 생방송에서 울었다고요? 그래? 왜? 왜 울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걔 되게 단단한 친구입니다. 호비가 하고 싶은 거다 해. 뭘 좀, 뭐, 뭘좀 먹어보고 갈까? 아니, 사실 제가 좀 최근에 어떠한, 뭐, 물론 뭐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다양한 거를 많이 찍었지만은 그 중에 제가 중간에 너무, 너무 체력이 갑자기 좀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좀, 체력이 많이 좀 떨어졌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조금 관리를 좀 하고 가야 되나라는 좀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가야 되나 생각을 좀 하던 찰나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뭐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운동을 좀 대충 그 기초 체력은 좀 키워놓고 가야겠다. 영양제 잘 챙겨 먹지. 이게 생일 때, 뭐, 그, 되게 그, 선물을 좀 받았어요. 요즘은 또그 기프티콘으로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보내주신 분들, 영양제 보내주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받아가지고, 좀 먹기는 했는데, 아, 이게, 저도, 성격상 막잘 챙겨 먹는 타입이 아니라서. 예, 저도 사실 여러분 이제 서른이에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서른이 더 넘는 나이가 되는데. 뭔가 이제 진짜로. 제가 사실 박재범, 재범이 형 드라이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의 목표, 정호석으로서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저는 건강이라고 진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되게 식상하잖아요. 이 건강이라는 답변이. 근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정신적으로든 뭔가 육체적으로든 좀 건강해야지 제가 제이홉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하면서도 느낀 부분이었고, 와, 체력 단련, 뭐,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막 재범이 형한테도, 형, 뭐, 그, 풀어보니까 되게 뭐, 되게 여러 가지 갈아가지고 막 맛있게 좀 드시던데, 막 이러면서 그 이야기도 했었는데, 다 편집했더라고. 정국이가 먹던 라면 안에 피어싱이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게 뭔 소리지? 틱톡. 틱톡 챌린지 댓글과 좋아요. 그렇죠. 제가 좀 보면서 또. 네,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고 있습니다. 많은 또 팬분들과 또 사람들이 따라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되게 다양하게 다양한 컨셉으로. 그래서 너무 귀여운 부분들도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민윤기 와이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형수 밥 먹었어요? 뭔가 이 라이브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까먹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올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9시 42분. 언제 그만할까?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정말 댓글 보면은 이 나라 언어로 이야기해줘, 우리나라 언어로 이야기해줘 하는데 정말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정말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망가졌으면 다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이홉이 유창하게 영어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가끔씩 되게 상상을 해본다. 꿈속에서 되게 이건 지금 이 순간 영어가 아니죠. 아우 쎄쎄 영어 뭐 이런 게 옛날 태형이랑도 이 장난치고 막 그랬었는데 언젠가 할 거예요.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뭐요?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 매일 라이브 하자, 군입대전에. 그게 될까? 코비야,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 먹고 싶은 음식 딱히 없습니다. 밥을 먹어가지고 갈비를 너무 많이 시켜 먹었어.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지금 뭐예요? 다들 식사하셨어요? 코비 좀 피곤해 보여. 맞아요. 나 요즘 여기 다크서클이 늘었냐? 아, 진짜 슬프진다. 요즘 되게 많이 피곤해 보이긴 하죠. 아, 일찍 자려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리고, 오늘 12시에 뭐 나오지?
지민이 뭐 나오지? 여러분들 뭐였더라? 내가 뭐 적어놨었는데 지민이 뭐 나오는지. 철인이도 맞냐 스케줄이. 이제 가는 시점쯤 오면은 한번더 여러분들 얘기할게요. 지민이 기대 만빵주. 어제 티저 2 떴었죠? 그쵸? 멋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시고 Love you. Love you. 취한 호흡이 보고 싶다. 오늘 사실 한잔하면서 라이브 할까 싶었는데 술도 못 마시고. 나 지금 감자튀김 먹고 있는데 먹을래? 응, 좋아. 이제 끌게요, 여러분들. 여튼 진짜 온더스트리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제가 원래 뭐 이거는 되게 사담이지만은 저는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곡을. 그럼 이제 발매가 되면은 사실 잘안 들어요. 근데 온더스트리트이란 곡은 좀 발매 후에도 계속 뭔가 샤워하면서든 어디서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만큼 되게 그래도 좀 편하고 되게 좋은 곡인 것 같아가지고. 그럼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래도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좋고 편한 곡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오빠는 믿어요? 믿어요? 도넛 2개, 도넛 2개 시켰어? 맛있게 먹어. 난 끌게요, 여러분들. Good night. 잘 자시고. 또 안부 연락드리러 올게요. Bye. 퍼플하트 날려볼까? 바이바이. Good night. Take care, Army. Keep in touch. Bye.